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디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태국편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방금 씻고 나와서 이렇게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빠. 조금 집에서 왜 돌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김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뭘? 다시 돌다가 까먹었어.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늘 김치를 만들려고 해요. 어제 이제 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만들려고 배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미리 지금 그 소금에 절여 놓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스피드하게 자취생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김치를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김치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들기 전에 재료를 얼마 주고 샀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 한번 해보시죠. 김치를 담그려면 여기 이제 통이랑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통을 사도록 할게요. 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다시 삼각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마늘 하나 샀고요. 네, 여기 배추가 있어서 마침 저기 쪽파도 있어서 파김치까지. 네, 여기 이제 무 같은 게 조금만 팔아서 모두 필요해서 무를 하나 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 만들어 보는데 그 전에 재료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배추가 필요하고, 양파, 마늘, 무, 그리고 쪽파, 요렇게만 딱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 흰 양파, 그리고 양념에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딱 세 가지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설탕, 그리고 액젓. 네, 요렇게 딱 세 개만 낼 거예요. 자, 손 조심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믹서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다지는 거고, 믹서기로 돌리시거나 다진 마늘 사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요 얇기. 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다진 마늘을 준비하시면 돼요. 네, 냄비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 짠! 무를 자르도록 할게요. 무 크기는 한 두께 한 요정도? 한 요정도? 이게 너무 얇게 말고 좀 어느정도 적당히 무채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양파. 양파는 어떻게 썰까? 자, 양파는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결을 요렇게가 아닌 바로 일직선 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너무 얇게 썬 것 같아. 너무 얇게 썬 것 같은데요? 거의 이거는 고기 먹을 때 그 수준인데? 무가 두꺼우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 쪽파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념은 일단 숟가락을 이용해서 계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3폭이니까 한 폭이랑 고춧가루 두 숟갈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전 좀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니까, 양념이 많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일곱 숟가락. 자, 그 다음 액젓. 이거는 뭐 태국에서 이제 파는 피쉬소스인데 우리나라는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뭐 무관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피쉬소스를 이용합니다. 태국이기 때문에. 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세 폭이니까 세 숟가락. 그리고 이제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태국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좀 단 걸 좋아하니까 뭐 좀 많이 넣을 텐데, 저는 솔직히 단 김치가 싫어요. 겉절이에 좀 달게 그렇게 만들긴 하는데 전 단 게 싫기 때문에 세 포기 넣어치면 그냥 우와 딱 그냥 한 스푼만 넣을게요. 한 스푼 네, 한 스푼만 넣을게요. 우와, 봉지에 묻은 설탕 좀 털어내고. 그리고 저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해서 태국 고춧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 그냥 뭐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태국 시장에도 팔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고춧가루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큰 고추에서 나오는 별로 안 매운 고춧가루인데 저는 요 고춧가루를 그냥 아주 조금만 넣을 겁니다. 조금만, 한 스푼 정도만. 색깔 자체가 다르죠? 이건 오렌지색, 이거는 빨간색.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섞어주세요. 손으로 섞어야 하지만 손이 너무 맵기 때문에 일단은 수저로 하도록 할게요. 장갑. 아하하. 여러분들 마침 집에 장갑이 있었어요. 짠. 자, 일단 이렇게 묻혀놓은 이유는 야채 숨을 좀 죽이기 위해서 미리 지금 좀 묻혀놨어요. 이제 배추를 준비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일단 원래 이제 배추 이 양념을 배추 이제 이파리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뉴워키 김치를 만들어야 되게 정상인데 뭐 자취생에다가 뭐 중요한 거는 막 그렇게 접대할 그런 김치도 아니고 제가 먹을 그냥 간단하게 먹을 그런 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잘랄 거예요. 먹기 편하게 라면을 먹는데 바로 그냥 김치를 꺼내서 칼질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게 잘라서 준비를 할 겁니다. 짠! 네, 이렇게 배추를 다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꾹 눌러서 이렇게 물을 최대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김치를 무치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김치 만들기 끝! 따라란 와! 맛있겠쥬? 응? 아주 맛이 공깃밥 공깃밥 일단 얘는 일단 냉장고에 이제 잘 보관을 하면서 잘 먹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은 또 어떤 요리를 할 거냐? 그때 돼서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